언젠가 한 교우 댁에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큰 액자에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천 조각의 퍼즐을 일일이 맞춰서 완성한 그런 그림이라고 직접 그린 건 아니지만 퍼즐을 천 개를 이렇게 완성해서 만든 작품이라 자기가 걸어놨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을 봤습니다. 요즘 퍼즐을 맞추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그거 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퍼즐 맞추는 취미에 심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네스북에서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퍼즐은 작년에 두바이에서 완성을 했는데 무려 6,122제곱미터의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많은 조각으로 사용한 퍼즐의 기네스북은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을 1,600명이 17시간 동안 55만 1,232개의 퍼즐을 사용해서 만든 퍼즐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퍼즐을 기네스북에 올리고 퍼즐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절대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완성이 돼야 돼요. 99% 완성이 됐어도 마지막 한 조각이 완성이 안 되면 그것은 작품으로, 퍼즐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이 퍼즐에 비유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 둘씩 만들고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외모라고 하는 조각, 학력이라고 하는 조각, 또 명예와 인기라고 하는 조각. 이런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땐 외모도 가꾸고 학력도 취하고 재산도 모으고 뭐 많은 퍼즐들을 이렇게 모으고 맞춰가는데 끝끝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맞추지 못해서 완성된 인생을 만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만 인간이 노력한 99%의 세상적인 퍼즐들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게 뭘까?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 하나를 맞추는 그것이 어떤 것일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 그가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너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은 다이 사울을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울이 어느 날 어떤 일을 만나느냐?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급하게 사울을 부르더니 집에서 키우는 암나귀들이 우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빨리 가서 이 나귀들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 하나를 데리고 울타리를 벗어난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이니까 뭐 아마도 사울은 나귀들이 우리를 벗어났지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암나귀들은요, 나귀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가치가 있었던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귀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암나귀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재산상 가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의 상징으로, 부의 상징으로 이 나귀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 암나귀들이 지금 우리를 벗어나서 뛰쳐나갔으니 이걸 혹시 잃어버리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사울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나갔는데, 금방 찾을 줄 알았던 나귀가 3일을 헤매고 뒤져봐도 흔적을 알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태어나 살던 지역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지쳐버리니까 사울이 같이 찾던 종에게, 야, 안 되겠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걱정하실 테니 일단 집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할때 같이 동행했던 종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도련님, 그러면 가시는 길에 저옆 마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관에 빠졌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한번 구해보지요.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종을 따라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한 노인에게, 저 어르신, 이 마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신다는데 혹시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들이 찾는 사무엘이 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무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줄 알아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당신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 헤매고 있지? 이럴 때 소름이 쫙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사울이 지금 나귀를 찾아 3일 동안 헤매는 얘기를 이 사무엘이 먼저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따라오라고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 부르신다.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왕으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나 꿈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냥 정말 나귀 찾아 나갔다가 얼떨결에 사무엘 만났다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에 왕으로 부르신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집으로 가면 된다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그세 가지의 징조를 평생 잘 하나님 앞에 네가 감동의 교훈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은 세 가지 징조가 뭔지, 내가 왕으로 부름 받는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얼떨결에 하여튼간 그 어른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준 얘기를 듣고 그냥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두 명이 이렇게 맞은편에서 걸어오더니, 사울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 혹시 사울 아니십니까? 사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제가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대뜸이 두 사람이, 아, 그러시군요. 그저 나귀를 찾고 계신다는데 그 나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어, 나귀를 찾았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걸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시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엔
세 사람의 순례객이 저기서 걸어오다가 사울을 보더니 막 뛰어와서 혹시 사울 아니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사울인데요. 그랬더니 와,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들 보따리에 있는 먹을 것을 사울에게 주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냐고. 이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양식인데 드시면서 가시라고. 그리고 떡덩이를 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배고픈 건 어떻게 알고 때마침 이렇게 먹을 게 필요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네.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조금 더 가는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합창 소리가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이 그 산당에서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내려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서 너무 충만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도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속 찬송을 흥얼거리고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올 때는 그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다 보면 버스에서 그냥 오는 내 안의 찬송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은가은 나 없어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제 여기 이제 TD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아마 오늘 붕붕 뛰어다닐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집인지 구름인지 나 TD 해보신 분들은 알죠.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집에 와서도 거리에서도 여전히 그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 이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울을 딱 만났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흥에 겨워하고 너무 막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선지자들이 막 내려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흥얼흥얼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들이 받는 은혜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같이 그들이 받은 은혜만큼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냥 길 가던 선지자들이 부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들과 함께 같이 동화되어서 있는 도중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10장 10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성령 체험하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성령 체험하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황홀하다고 그러죠. 황홀하다. 이 성령을 정말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줄수 없는 평안함, 기쁨, 황홀함. 사울이 우연치 않게 은혜를 받고 그 길거리에서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너무 황홀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울이 지금 어떤 한 작은 문제를 만났다가 3일 동안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자연스럽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나귀를 다시 되찾는 경험을 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는데 그 생존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 사울이 자기가 당면한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모든 퍼즐을 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물도 좋고 문제도 해결됐다고 네 인생이 다 된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조각 이 퍼즐이 너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세상적인 완벽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마지막 성령의 퍼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느냐? 그 힌트가 10장 9절에 나와요. 자, 그가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따라할까요?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대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은혜의 정점은 어디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고 명예가 그렇게 좋고 모든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생각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옛날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성경의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새 마음이 되니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다시 산당으로 올라가니라. 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뭐 해요? 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일터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다시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예배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고요, 찬송을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사울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가 그동안 스펙도 맞추고 인격도 맞춰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서 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졌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화룡점점처럼 하나의 퍼즐을 맞춰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퍼즐이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우리는 보통 내 자신과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크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무슨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이력서에 들어갈 좋은 내용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외모를 가꾸거나 인기를 얻는 그런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도 인기도 인품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졌어도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퍼즐이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뭐냐? 인기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 될 때 비로소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를 보세요. 투박하고 무명한 사람이고 아무 스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퍼즐이 그들에게 맞춰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입에서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120명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이 퍼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퍼즐을 완성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모든 퍼즐 말고 마지막 하나의 퍼즐까지 완성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왕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열두 지파가 각각 그냥 신앙의 공동체로 나라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놓긴 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라고는 했는데 아직 백성들이 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냥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되게 하실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광장에.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어떻게 뽑느냐. 우선 열두 지파를 놓고 어느 지파 사람을 왕으로 뽑을 거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열두 지파를 놓고 제비를 딱 뽑습니다. 어느 지파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요? 베냐민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기로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그 베냐민 도시, 베냐민 지파 안에는 많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가문에서 왕을 뽑을 것이냐.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의 그 가문을 놓고 다시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기스.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기스 가문이 뽑혔어요. 그러면 그 기스 가문에는 또 여러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사울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이 뽑힌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운이 좋네. 뽑을 때마다 뽑히는 사울이 운이 좋네. 이렇게 치부하지 말아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사울은 내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이 뽑는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길과 어떤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표를 얻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그래서 왕이 되는 이 사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는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그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도 그렇게 다른 유명한 집안의 어른들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착하긴 하지만, 똑똑하긴 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그 왕의 제목감은 아니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의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걸 보고서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아직 왕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룰에 의해서 뽑히긴 했지만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사울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당장 못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 성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급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리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사울에게 아주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진 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너무 울면서 급하게 사울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는 어느 날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이 워낙 포악하고 힘이 강한 민족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할 의사가 없고 전쟁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않겠다고 항복을 선언해요.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달라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희들 항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없다. 너희들 다 죽이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죽기 싫으면 오른쪽 눈알을 전부 뽑아서 그걸 내놓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아주 포악하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때마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와서 급하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11장 6절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되먹지 않은 족속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항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죽기 싫으면 눈알을 하나씩 빼내라고 이런 포악하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며 매달리는 야베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아마도 사울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면 다들 혀를 차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느냐, 암몬 족속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다 이렇게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와 성령이 없는 거룩한 분노는 뭐가 다르냐? 성령이 없는 분노는 해요. 그런데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암몬 족속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아주 못된 놈들이야, 용서가 안 되는 놈들이야, 거룩한 분노는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암몬 족속이 너무 두렵고 자기들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군사 소집 명령서를 보내요. 그리고 열두 지파에서 34만 명의 군인을 모아요. 그리고 암몬 군대에게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 34만 명 가지고 당시에 암몬 족속과 전쟁하는 것은 전력적으로 전쟁의 이 개비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불쌍한 야베스 사람들, 이거 보호하고 나쁜 저 암몬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거룩한 분노로 생각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사울이 승리로 이끌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사울을 왕으로 따르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의 성경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물어볼게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 저는 방언합니다. 저는 늘 경건하게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곧바로 일어서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벽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내 형편, 내 조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내가 일어나서 그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줄 알지만 내 형편과 상황과 세상의 조건과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지만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벽이 높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 벽이 겹겹이 쌓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사울이, 암몬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암몬과 싸울 생각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기에 암몬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 없는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퍼즐들을 지금 맞춰놨어요.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많은 퍼즐을 맞춰놨을지라도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퍼즐은 완성될 수 없다. 그 하나의 퍼즐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사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을 여러분이 완성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면 현실적인 상황,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 왕처럼 쓰시고 돋보이게 하는 사울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